안녕하십니까. 터널 바다씨입니다. 제가 오늘은, 갈비, 돼지 갈비를 한번, 요리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쇠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봤는데요. 작은 무쇠 후라이팬입니다.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한번. 불이 좀 센 거 아닌가? 구워봤습니다. 지금 갈비를 후라이팬에 올려놨는데요. 상당히 갈비가 좀 큽니다. 한 3kg 정도 샀는데요. 양파를 좀 위에 한 줄에 올려봤습니다. 양파랑 양파가 좀 안 익히면 맵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익히고 거기서 나온 또 국물이 갈비에 약간 좀 스며들어서 좀 상큼한 그런 맛을 내더라고요.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. 이거 봐봐. 중면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익었죠? 나중에 그 뼈는 갈라내서 따로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랑해. 많이 익었지? 고기가 다 익어서 한번 상을 차려봤는데요. 요즘 그 상추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양파하고 이 마늘 순장아찌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. 이게 그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같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즘 그 양파 값은 좀 저렴하고요. 채소 값은 금값이다 뭐 이러더라고요.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예, 한 3kg 정도 샀는데 먹을만합니다.
아우, 잘 먹었다.